매일 이제 하루에 한 잔씩 마셔주면 네. 붓기도 빼주고 그리고 독소도 빼주고 변비도 좋아지고 네. 림프 순환도 이렇게 뻥 뚫어준다고 해서 고속열차 쉐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아주 반가운 원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참신한의원 얼핏 클리닉의 신정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약사이자 한의사로 네. 유명하시죠. 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 보시고서 또 정말 많은 분들 좋아하고 계신데 아,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를 또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요. 림프 순환. 네, 림프.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저희 환자들 중에도 네. 저는 운동도 굉장히 꾸준히 하고 먹는 식사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네. 살이 진짜 너무 안 빠져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저는 유달리 아침에 나 아침에 아니면 저녁에 네. 심하게 부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잠을 충분히 잔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너무 피곤하고 피로가 안 풀리고 그리고 몸이 무겁고 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상당수가 바로 이제 림프순환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네, 사실 림프순환이 너무 중요하죠. 맞아요. 이제 독소나 노폐물을 빼는 몸에서 하수구 역할을 하는 네, 그쵸. 너무 중요한 곳이잖아요. 림프순환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어서 내가 지금 림프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네. 림프 순환이 잘 되는지를 네.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제 사인이 네.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그 사인은 함유 부종입니다. 함유 부종. 그렇죠. 네. 림프 부종은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바로 회복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의심되는 부위를 그 엄지손가락으로 네, 20초가량 이렇게 꾹 눌렀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부종이 없는 분들은 손을 떼면 바로 올라오죠. 네, 이게 올라오는데 이 림프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꾹 눌러서 손을 뗐을 때 이게 이제 보통 천천히 올라오는 네, 천천히 올라오는데 10초 이상 10초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함유 부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림프 순환이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부종 함유 네, 부종. 근데 함유 부종은 그 초기에 나타나는 사인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조금 더 이제 증상이 깊어졌을 때 나타나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네. 바로 그 스테머 사인이거든요. 스테머 사인. 네, 스테머 네. 사인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부위 그리고 발가락도 똑같은 이제 이 부위를 많이 확인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이렇게 이제 집어 올려보는 거죠. 네. 집어 올려보면 보통은 이렇게 살만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네. 살만 이제 분리돼서 딸려 올라와야 되는데 네. 그 림프순환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두툼하게 잡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 림프 부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피하 조직이 섬유화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이건 이제 장기화되면 장기화돼서 섬유화가 됐을 때 나타나는 사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인은 뭔가요? 세 번째 사인은 이제 사이즈를 확인을 해보면 돼요. 좌우 팔다리의 사이즈를 이제 줄자로 이렇게 둘레를 재보는 방법인데요. 좌우 둘레 차이가 2cm 이상 난다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림프 부종이 의심해 보는 사인입니다. 보통 이제 팔 상부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위아래 이제 10cm를 측정을 하고요. 하부는 무릎을 기준으로 7cm 위아래를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네 번째 사인이 있나요? 네, 네 번째는 림프절이 많은 부위 그렇죠. 아까 뭐 기도 말씀드렸고 뭐 겨드랑이 네. 그쪽 또 특히 사타구니 쪽 네. 이런 쪽에 그 색깔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색깔. 네. 네. 보통 이제 겨드랑이나 서해부는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네. 림프순환이 안 된다면 네. 그 피부도 거칠어지고요. 네. 그 부위 색깔이 검게 변합니다.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체형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림프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림프순환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네, 너무 궁금합니다. 네. 림프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네. 그런 이제 혈자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자극해주면
이 림프순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네. 예풍혈인데요. 예풍혈. 네. 네. 예풍혈은 림프 순환을 조절하는 그 삼초경의 혈자리입니다.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에서 네. 제가 그 알려드렸던 그 부위가 바로 이 기밑 림프절인데요. 예. 예풍혈은 기밑 림프절에 위치해 있는 혈자리입니다. 귀 뒤편에 여기 이제 유양돌기 이 딱딱한 뼈 있죠? 네. 이 뼈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 푹 들어가는 부위가 있어요. 네, 네 예, 여기. 푹 들어가는 부위. 네, 이 부위가 네. 예풍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이 부위를 이렇게 꾹 지압을 해주시면. 네, 아, 여기를.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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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어느 부분이 또 있나요? 그리고 이제 쇄골 네. 쪽이거든요. 쇄골 림프절도 네. 이건 이제 전신의 림프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모이는 그 노폐물의 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은 그 림프액 순환에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엄지와 중지로 여기 이 쇄골뼈가 이렇게 양쪽에 있거든요. 네. 있는데 이 중앙에 예, 쇄골뼈 중앙 만나는 이 지점에 쇄골뼈 위쪽 끝, 아래쪽 끝에 이렇게 검지와 중지를 놓고요. 이 방향으로 갈 거예요. 특히 그 쇄골 림프절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네. 하루 종일 그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뭐 컴퓨터나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라운드 숄더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 어깨가 네, 말리죠. 어깨가 말리게 되죠.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쇄골 림프절의 순환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쇄골 림프절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네, 되는구나.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좀 두 군데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또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급천혈인데요. 네. 급천혈은 겨드랑이, 네. 겨드랑이 림프절의 순환을 자극하는 곳입니다. 이쪽은 이제 위하, 위와 그리고 복부의 림프가 모두 모이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자극하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그 심장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극천혈은 그 겨드랑이 네. 그 가장, 안쪽 보면 가장 움푹 파인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 부분이 유달리 굉장히 아픈 분들이 아프죠? 있어요. 네. 네. 좀 통증이 느껴지셔도 조금 그쵸 몇 초 참으시면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네, 네 이렇게 자극이 되면서 그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 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몇 군데 우리가 쉽게 자극을 통해서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것들을 좀 알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따라해 보실 것 같고요. 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뿐 아니라 오늘 또 특별히 림프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림프 순환 쉐이크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매일 이제 하루에 한 잔씩 마셔주면, 네. 붓기도 빼주고, 그리고 독소도 빼주고, 변비도 좋아지고, 네. 림프 순환도 이렇게 뻥 뚫어준다고 해서, 고속열차 쉐이크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정말 기대됩니다. 네. 재료도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를 보니까 이제 팥하고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팥은 적소두라고 네. 한약재로도 쓰이는 식재료인데요. 네. 열을 꺼주고, 해독을 하고 그 염증을 삭혀서 부종을 빼주는 효과가 네, 굉장히 큽니다. 팥이 정말 역할이 많네요. 네. 바나나도 있고요. 또. 네. 그리고 바나나는 한의학적으로는 성질이 차고 그래서 이걸 이제 청열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열을 네. 내리고 네. 그 독소를 배출하고 염증을 다스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재료가 간단해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일단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매우 간단해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삶은 팥을 100g 준비합니다. 만약 팥 삶기가 힘들다면 시중에 나오는 팥가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한 개를 적당하게 썰어서 또 믹서에 넣어주고요. 만약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이신 분들은 초록빛이
가지고는 그 이제 완숙되지 않은 바나나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넣어줍니다. 좀 더 단맛을 원하신다면 여기에는 요구르트가 어울립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팥과 바나나의 만남은 정말 맛있네요. 네. 고소하고 네. 단맛도 있고, 네. 네, 정말 좋습니다. 이거 저는 이거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림프 순환하는 방법도 네.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팥 바나나 쉐이크까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뭐 보통 많은 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나쁜 자세로 있다 보니 그 림프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시면 네. 집에서 이런 이제 구조 불균형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집에 있는 뭐 페트병이나 그리고 뭐 스타킹 이런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 그런 네. 것들을 제가 많이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궁금하고 네. 많은 분들이 도대체 간단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링크로 이렇게 네. 이쪽 링크 보시면은 또 영상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네.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네. 이런 이제 구조 불균형을 네. 집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네,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최종화면 링크로 꼭 걸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